아니 근데, 아니, 근데 뭐 돈을 챙겨서 주시면 그건 고마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친척이다 싶으면 이게 돈을 좀 얼마를 더 넣어야 되는 건지 어머님 그 체면도 살려야 되고 이러니까는 애수정화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. 어떤 때는 저녁에 앉아가지고 봉투 돈을 넣었다 뺐다 좀 나을 것 같으니까 5만원짜리로 했다가 다시 만원짜리로 했다가 또 두툼하게 해야 되니까 종이로 한번 또 써요. 그럴 때가 많았어요. 저희 친정 같은 경우는 저희 형제들끼리 한 달에 3만원씩 돈을 모은 게 한 10년 돼요. 네, 3만원씩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니잖아요. 근데 이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되고 형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매달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쌓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경조사 있을 때 거기서 돈이 나가고. 야, 이게 가족 자체에서 상조회사 그러니까, 예. 이게 친정에서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 이제 부담이 되니까 뭐 이렇게 3만원씩 내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시누이들하고는 그 얘기 못하겠더라고요. 못해요. 그거 진짜 못한다니까. 그러니까 그 큰 며느리인데도 그래 우리 똑같이 이제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내자 이 얘기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아지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나서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되면 맞은데 왜 같이 하자고 그래? 이렇게 왜 똑같이 내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. 맞이는 맞이대로 또 맞이는 맞이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. 맞아요.